멋있게 잘라주십시오. 여기서 오래 되셨어요? 장인님? 여기서 오래 하셨어요? 네. 몇 년 하셨어요? 노동계에서 33년. 33년? 와. 그러자 정부는 35년 되었습니다. 33년 되셨대요. 85년 되었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1,500여 명에게서 2,550억 원을 추징한 데 이어 33년. 서울 용산 등 과열 지역에서 요동네에서 막 아, 이 동네에서만. 요동네에서만. 아, 다른 데에서 그럼 경력이 더 되시고. 동대문 있다가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동대문 있다가 오셨대요. 저는 중화동. 중화동. 저는 오늘 그 앞에서 촬영하고요. 무슨 촬영? 그 오늘 그 CF 촬영 촬영이요? 네. 여기서? 예, 예, 여기 앞에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전 스텝. 스텝요? 예, 스텝이요, 스텝. 네, 그래서. 옛날 거 찍었던 우리 이마에서 사운드로 들어가 오래 썼는데 돌아가는 거 촬영을 때. 오늘 끝나고 샵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발소가 있어서 머리도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네, 한번 잘라볼까 하고 들어와 봤습니다. 고등학교 저학년은 오후 네. 일찍 학교에서 돌아오는 것 맞벌이 과정의 경우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 확실히 사장님이 네, 깔끔하게 잘라주시네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많이 없죠. 아, 정말 다 미용실 가서 많이 해요. 그쵸. 나이 좀 있으면 30분 이상씩 휴식과 놀이 시간을 늘리고 저 이렇게 올리고 다니거든요. 제일 발라가지고 그냥 네, 그냥 드라이로만 해갖고 올리고 다녀요. 사장님 근데 저 이 라인으로만 깨끗하게만 해주세요. 이거 전체 다 밀고? 아니야 다 안 밀고 이거 다 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불했나? 가득히 말하네? 예. 미쳤나? 네? 예. 얼굴이 말상이어가지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넌 민중이냐고요? 예. 저는 이발소 왔으니까 옛날 기억이 좀 나서 면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진짜. 근데 이발소에서는 머리 처음 잘라보는데 되게 느낌 좋은데요, 저는? 왠지 남자 향기? 산 요거만 조금만 덧쳐줘? 아니 덧쳐준 게 아니라 좀 얼룩 같은 거만 조금 없애주면 안 될까요? 네. 옆머리가 너무 지금 딱 경계선이신 것 같아가지고 깔끔한가요? 저희 아버지도 그 이발소 하셨었거든요. 누나로? 아, 예, 순창에서. 순창? 예, 아세요? 저도 순창에 거장이요? 예. 그래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동네 사람들 길을 좀 많이 잘랐지. 순창이 좀 산중이라고 그러던데. 네, 산중이죠. 근데 요즘 도로 다 뚫려가지고요. 지금은 다 됐지. 예. 아, 좀 깔끔하긴 하네요. 숙장이, 그다음 숙장이, 담양, 인근이 좀. 예, 그렇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거예요? 예, 아버지가 좀 젊으실 때 돌아가셨어요. 아, 술 많이 마셔서 숙변이로. 예, 뭐, 그렇죠. 한 것도 못 쓰고 돌아가셨네. 예, 그렇죠. 50도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요. 옛날 이발소에 빨리 죽었어. 왜요? 그냥 안 하고 나는
맞으면 나도 그런 마음 나와야 돼. 여기 며칠 안 따죠? 예, 여기 안 따면 안 돼요. 쥐만 뱉는 거네. 요 손 건들시면 안 돼요. 예, 요 쥐에 한 마디 되겠네. 예. 이렇게 아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그 아버지 미용실 가면 이렇게 해줬는데 오. 이거보다 내가 술을 많이 먹었어. 그래요? 안면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아니 근데 요거 놔두고요. 이렇게 털은 건들지 말고. 예. 그렇죠. 아 이제 연들 까고 되고. 그렇죠 그렇죠.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기거를 챙기세요. 얼굴 면도는 처음인데. 여러분 가요. 여기 다듬어줘요? 예, 여기 예, 예, 깔끔하게만.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20년 만기 자가용 보험료 기분 되게 좋은데요? 40년 남성 6,450원, 여성 7,180원. 남자가 해줘서 그런지 부담스럽지도 않고 되게 좀 재밌는데요? 진짜? 운전할 때보다 운전 안 할 때가 더 많은데 운전할 때만 보장이 되나요? 아닙니다. 낙서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비, 벌금,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운전자 보장은 기본. 운전 중이 아니라도 교통상의 입원 일당이 중환자실 입원 일당을 보장해 드립니다. 만약 내가 교통사고 하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죠? 그래서 학생은 사망 혹은 80% 이상 비유장애 시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활비와 치료비로 사용하시라고 연금 보장, 합리적 보험비, 마일리지 추가 할인까지 가능해진 악사 5배당 마일리지 운전자 보험 미래보장 실손수. 본상품의 가입료는 18세에서 77세입니다. 운전중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중 사고 벌금, 운전중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다수계약 시 비례보상되고 음주, 운전, 도주사고 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 전문 암벽 등반 등 주거, 직무 동호회 활동 등 상해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중급시 해제한 이미 납입한 공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예시된 금액은 이유에 따라 변동되므로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적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단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주례가 가능하고 보험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위조나 청약 위로 없이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기존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 시 인수거 중 그런 보험료 인상 및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험 상품의 경품 가격은 최대 3만 원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이렇다네. 붓고 피낼 때 타봐야죠. 아픈 인공을 거론당한 이가 탄 인공병인 이가 탄 증상은 달라도 인공병인 역시 이가 탄입니다. 인공병인 이가 탄 아시죠? 명인제야. 명비 때문에 하늘이 그 이 새끼야. 제발 좀 나와. 지금 바로 메이크업 왜 그러세요? 변비, 복부 백만, 시력 부진 한번에 싹
까먹읍시다. 여기. 예, 예, 예. 예. 머리 감는 것도 촬영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시험 여러 번 나도 찍히자. 사장님의 테크닉.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사장님. 뭐 바르실라 바르실라 제일 있어요. 아, 괜찮아요. 스프레드 뿌리고. 아, 괜찮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잘 받았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머리를 잘랐으니 그 모자는 안 쓰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오. 오늘 이발소 체험. 어 근데 저 이발소 되게 느낌 좋은데요? 되게 이발소 느낌이 뭔가 좀 되게 좀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진짜 전 그리고 조금 여기 살이 조금 보여서 이건 조금 별론데 전반적으로 근데 확실히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라 빨리 자르면서 되게 정교하게 자르시는 것 같아요. 네, 최고였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경력이 확실히 막 좀 전에 들어본 게 30, 그 자리에서만 32년인가 있었대요. 2년인가 5년인가. 그리고 다른 데서 왔다고 하시니까 대충만 해도 한 40년 이상 된 거 같아요. 네. 와,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예, 네, 영광입니다. 그리고 면도도 했는데요. 면도는 진짜 저도 그 헤어 디자이너들은 얼굴의 쉐입에 이렇게 칼을 못 대잖아요. 저희는 눈썹하고
구렛나루 정도까지밖에 못 하는데 얼굴 느낌 이렇게 해보니까 느낌 되게 좋았어요. 진짜로 그냥 그 이발소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좀 재밌었고 오늘 스케줄이 빨리 끝나가지고 바로 앞에 이발소 있어서 이발도 하고 오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하여튼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다시 봬요.